센스있게 좀 합시다. 저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 메쉬 컴포넌트로 메쉬 액터 컴포넌트의 오너를 가져와 줍니다. 액터의 위치도 가져와 줍니다. 메이크 어레이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노드의 결과값도 쪼개주시고요. 엑스와 와이는 그대로 연결해주고 Z 로케이션만 500 정도 빼줍니다. 그러면 캐릭터의 위치에서 500 정도 아래의 공간에 대한 데이터가 구해지겠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캐릭터가 밟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메이크 벡터의 결과 값을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을 만들어 연결해 줍니다.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 노드는 제대로 된 방향값과 크기만 주면 그 방향과 크기만큼 이름 그대로의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서 부딪히는 모든 정보들을 긁어와 주는 정말 개꿀인 노드예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공식 내용이 아닌 개인의 실험에 따른 결과 데이터이므로 알아서 잘 판단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던가 말던가. 하지만 스타트가 아닌 엔드 부분에 연결해주세요. 이전에 액터 로케이션은 스타트에 연결해줍니다. 액터의 벨로시티에서 Z축을 제외한 벡터 랭스를 범위 조정 노드의 값으로 연결해줍니다. 여기서 꿀팁! 드래그로 정렬할 노드들을 선택한 상태로 Shift-A를 누르면 노드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일렬로 정돈된답니다. 참고로 제 방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 벨로시티를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딱히 필수인 건 아니지만 재생시킬 사운드의 크기와 속도도 조절해 줄 수 있는 데다가 AI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퍼셉션의 사운드 트리거도 전해 줄 수 있으니 저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를 먼저 변수로 만들어주고요. 이름도 지어주고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변수에 대한 값을 밖에서도 편집할 수 있어요. 브랜치 노드를 만들어주고 아까 만들어준 액터 배열은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에 무시해야 할 대상 목록에 연결해줍니다. 스폰 사운드 어태치드를 만들어주고 붙일 요소는 메쉬 컴포넌트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사운드를 넣어줘야 할 공간인데요. 셀렉트 노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여기 아웃핀 노드는 그대로 표면 타입을 가져와 주세요.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로 긁어온 결과값을 출력시켜야 할 사운드 목록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결과값을 쪼개줍니다. 얘네들 중 로케이션을 AI 이벤트의 노이즈 로케이션에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아, 리포트 노이즈 이벤트였네요. 이 부분은 딱 봐도 AI가 감지하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같죠? 아까 변수로 만들어준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참이 아닐 시에는 그대로 리턴해 주도록 하고요. 대발, 그만해. 마지막 리턴 노드에 연결하기만 하면 끝. 예상했던 일이라 전혀 아무렇지 않았고요. 범위 A에서 B는 발소리를 낼 대상의 최대 속도 범위를 써 넣어주면 돼요. 아래에 있는 출력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의 속도와 크기를 조절한다 했으니까
0에서 1로 고정시켜주면 되겠죠? 이 결과값은 그대로 볼륨과 피치에 연결해주고 AI가 감지할 소리의 크기에도 할당해줍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저희가 사용할 캐릭터의 움직임 애니메이션에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추가해줘야 해요. 저는 이것들 좀 체크하다 갈 테니 먼저 가 계실래요? 이 뭔 개소리야! 냥!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방금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노티 파일을 추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버하지 말자. 캐릭터가 땅에 발을 딛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클릭. 우리가 만들어준 노티 파일을 추가해줍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추가해야 하긴 하지만 한번 추가한 노티파이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꼭 날로 먹는 왜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자, 이제 랜드스케이프나 폴리곤 메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 준 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머터리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세히 잘 보면 피지컬 머터리얼을 넣는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밟으면 소리를 내야 할 모든 대상에게 피지컬 머터리얼을 할당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나무 위를 걸어 다닐 때에도 발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전부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